지난 금요일 서울시가 편성한 6조 3,799억 원의 추경 예산이 시의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처리하지 않고 미뤘는데요. 당장 2학기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학교 방역과 무상급식, 성면 제고를 포함한 학교 시설 개선 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소유의 자퇴인 대정을 평생 공부한 학도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교육청은 과감한 발상과 적극적 행정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추경 예산은 3조 7,337억 원. 이 가운데 70%가 넘는 2조 7,191억 원은 기금 적립 금액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처음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활용했지만 서울은 3조 가까운 금액을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시의회는 기금 적립보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강조해 예산 재편성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당론이 적용됐고 결국 서울시 교육청의 첫 추경이 유보돼 다시 논의키로 협의된 겁니다. 이번에는 뭐 2조 7천억이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다 기금하고 추경 편성됐다고 시비는 걸 수가 있는데 뭐 여하튼 현재로는 교육이만 지금 빠져 있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조만간에 이렇게 원포인트라도 지금 심사나 간담회 하는 거로 가닥 잡혀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기금 적립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회 예결위 검토 보고서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정 수준에서 활용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장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방역과 무상급식, 노후시설 개선 등이 시급하다며 이달 내 통과되도록 추경 예산안 재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위 쪽에서 일정을 잡아서 알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5, 16 이때 지금 개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이제 방역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이 지금 걸려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추경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